경북 지역은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영양 수비 33.5mm로 가장 많이 내렸고 문경 29mm, 봉화 18.5mm 등 10에서 35mm 분포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에도 곳에 따라 최대 3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기상청은 오는 화요일까지 100에서 200mm, 많게는 250mm의 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문경과 영주, 봉화와 예천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인데다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